그래서 민준이는 이에 10.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? 음식 관련된 거요.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거나 답하고, 또 좋아한다고 답할 수도 있고, 싫어한다고 답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뭔 좋아하지만 뭔 좋아하지 않는다. 이런 것들 배웠죠. 오케이. 그래서 살펴보도록 합시다. 오케이. 그래서 너 스테이크 좋아하니? 라고 묻고 싶으면, Do you like steak? 그렇죠. Do you like steak? 하면 되겠죠. 오케이. 스테이크 지난 시간에 잘 썼고요. 기억하고 있죠. Do you like steak? 오케이. Like 뜻은 좋아한다.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안에 do가 들어있다가 묻는 말 만들려고 사용되고 있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넌 생선 좋아하니? Do you like fish? 그렇죠. Do you like fish? 이런 식으로 Do you like 뭐 여기다가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me? 너나 좋아해? 이런 뜻이겠죠. Do you like games? 하면 게임 좋아하냐? 이런 뜻이고요. 여기 왜 games예요? 게임은 셀수 있는데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선도 셀수 있잖아요. 그건 나그 얘기 나중에 해줄게. Do you like fish? 오케이.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난 스테이크 좋아해? I like steak. 스테이크 어떻게 쓰더라? Steak. 스테이트 아니고 스테이크. I like steak. 오케이. 그래서 나는 스테이크 좋아하지 않는다는. I don't like 그렇죠. 이 속에 들어있던 do와 not이 합쳐서 don't like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겠죠. I like steak. 그 다음에 나는 연어가 좋아. 아, 난 생선 좋아해 참. I like fish. 아까랑 똑같죠. I like fish.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fish? 라고 물었는데 생선 좋아하니? 그랬을 때 Yes, I am이에요. Yes, I do예요. Do. do가 뭐 되셨냐? 이렇게 물었을 때 Do you like fish?라고 물었을 때 Yes, I do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이 do는 생선을 좋아하다라는 뜻이죠. 이거 생선을 좋아하다라는 말 대신에 do가 온 거예요. Yes, I am 하면 안 돼. Yes, I am fish 하면 난 생선이다 하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네, 계속해서 다음 페어. 난 연어는 좋아하지 않아. I don't like salmon. 그렇죠. I don't like salmon. salmon 어떻게 쓰더라? Salmon. 오, 민준이 스펠링 엄청 늦었어. salmon에서 조심해야 될게 바로 L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였습니다. salmon이 아니고 salmon. 오케이. 뭐 예를 들어서 너 연어 좋아하니는 뭐였겠어요? Do you like salmon? 그렇죠. Do you like salmon? 이라고 물었겠죠. 근데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No, I don't like salmon. No, I don't까지만 얘기해도 돼요. 요거 얘기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묻는 사람 말 속에 똑같은 게 들어있죠.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이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. No, I don't. 이래도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또안 좋아하는 거 얘기할 것 같아. 됐습니까? 난 당근은 좋아하지 않아. I don't like 캐러트. 그렇죠. 캐러츠. 캐러츠 어떻게 쓰죠? CARROT. 근데 여기는 S를 붙여줘. 아까 전에 얘기해줘야 되겠다. 아까 전에 나는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I don't like salmon이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연어도 한 마리 두 마리 셀수 있는데 여기 S 왜안 붙여요? 라고 혹시 궁금하지 않았나요? 궁금했어요. 어? 지금 그래? 오. 자, 연어는 셀수 있는데 이걸 안 붙이는 애야. 알겠습니까? 만약에 연어 한 마리면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연어 한 마리야. 근데 연어가 여러 마리면 원래는 이게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마리 이상이면 얘를 빼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?
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애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얘가 특이한 거야, 얘가. 당근 셀 수 있어, 없어? 있어요. 근데 여러 개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S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얘가 정상이야. 네. 알겠습니까? 피쉬도 마찬가지야. 만약에 물고기 한 마리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? 해야 되는데 여러 마리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거든. 쉬 소리로 끝나면 ES 붙여야 돼. 그냥 S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얘도 연어처럼 셀 수 있는데 이걸 안 붙인단 말이에요.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6학년 2학기 때 자세하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안 좋아한다는 이런 표현도 배웠고요. I don't like carrots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긴 문장들 나옵니다. 뭐는 좋아하는데 뭐는 안 좋아해. 그래서 I like mushrooms. Mushrooms. But I don't like carrots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. 뭔 좋아하지만 but이 붙으면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. but의 뜻이 뭐예요? 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이니까 앞에 좋아한다 했으니까 but 뒤에는 좋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자연스럽겠죠. 오케이. 비슷한 거 하나 더 하면서 마무리합니다. 나는 피자는 좋아하지만 햄버거는 좋아하지 않아. I like pizza but I don't like hamburgers. 그렇죠. 지난 시간에 햄버거를 못 썼는데 이번에 한번 볼까? 햄버거를 어떻게 쓰면 된다? HAMBURGER. 오, 그렇죠. 그 다음에 햄버거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선생님, 피자도 셀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자, 피자는 셀 수가 없대. 이상하지? 자, 피자는 한 판 사가지고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잖아. 그렇죠? 하지만 햄버거 잘라가지고 나눠먹는 사람 없죠. 그래서 이거는 햄버거 해놓고 들 이라 뜻에 S를 붙여놓는 거예요. 오케이. 문장 아주 훌륭하고요. 혹시 나오지 없군요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그리고 말하기 쓰기 모두 만점입니다.